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요쪽을 아닌가? 요쪽을 돌고 여기 어디야? 고원에 마곡간에 와 있고요. 오늘은 요 근방을 좀 돌아볼까 합니다. 서원을 좀 갈까 했는데 서원은 뭐 나중에 가는 걸로. 오랜만에 말을 타니까 좋긴 하네요. 자, 현재 위치 이쪽이고요.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요. 자, 뭐 대충 둘러보고 있는데, 응? 여기까지 갈까요, 그냥? 말은 놓고 지금 등산 중이고요. 리잘 보스인 것 같아요. 여기 산을 안 타봤구나. 산을 좀 타고 가죠. 쓸만한 게 없네. 아이고, 뭐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이 나와. 광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에 있고요. 저쪽은 저쪽에서 넘어가긴 좀 높아 보이니까. 여기 갔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코르그가 없네. 이쪽도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정상만 가죠. 코로그 열매 얻기 제일 편한 건 편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반 확률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거의 등산에서 얻은 거죠. 있다. 자, 대충 돌았고 여기로 바로 가죠. 이쪽이고요. 저기가 무슨 오더라? 좀 포인트 찍은 데가 어디지? 이쪽 방향인데. 이 앞인가요?
자, 일단은 여기 전망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올라갈게요. 보물 상자가 있을 테니. 없으면 돌이라도 있겠죠? 응? 없네. 현재 위치는 코러그 찍었고, 핀 삭제할게요. 이쪽인 것 같은데, 옷에 뭐 딱히 볼게 없어요. 저쪽으로 넘어가죠. 저기 통과해야 되는 건데, 제 시간에 갈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안 가는 걸로. 귀찮네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고, 화살을 좀 얻을 만한. 아이고, 뭐야, 깜짝이야. 아이고, 화살을 좀 얻을 만한 포인트가 있나 했는데 결국엔 당했네요. 맥스 드로플 하나 얻었고, 이쪽 뭐 없었을 테니까 유리로 바로 올라갈게요. 방향이 반대죠? 엄청 귀찮게 하네요. 트레저 옥타 복선인데요. 맞으면 100% 사망이라. 자, 이쪽 이무기 쪽에도 사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이고요. 말 부르면 안 오겠죠, 뭐. 역시 순무였어. 좀 지금 딜레이가 걸리는 게 오브젝트가 좀 많은가 봐요. 숲이라서 그런가. 자, 이무기강 쪽으로 왔습니다. 루핀가 뭔가 그거 같은데. 맞네요. 아이고, 또 놓쳤어. 자, 산 쪽으로 해서 돌아서 하고 있고요. 산 쪽으로 온 거는 아무래도 몬스터랑 조우할 확률이 그나마 적죠. 밑에 보시면 리잘포스가 헤엄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맥스 듀디안인가요? 버섯도 있네. 자, 보시면은 몬스터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것보다 아직 사당 알림이 안 떠서 왜 봤나. 싶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당 챌린지였나? 아니면 많은 걸로. 이거 아무리 봐도 보컬에 코로그 석상 같은데. 넥스트리안 안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여신상이 있네. 아, 아까 찍어놓은 거 저쪽에 있는 데다 맞추면 되나봐요. 용기의 셈이면 지금 뿔이 필로 드래곤 밖에 없는데 얘 한번 넣어볼까? 아닌가 보네요. 네 드래곤인가 그럼? 필로 드래곤의 뿔을 얻어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쪽에 사당이 있을 거예요. 괜히 왔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블랙 모리블린이 대놓고 지키고 계셔서 저리는 못 갈 것 같고요. 자, 철은 저기 있고 이 위쪽인가? 아, 고르고 찍어놓은 게 위쪽이네요. 뭐야,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몬스터가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철 뽑아가지고 건너편에다가 내려놨고요.
아래쪽엔 지금 모리블린인가? 검은색이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더니 화면이 안 보이네요. 짧네. 이걸 어떻게 갖고 올라가지? 길이 있나요?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길이 있으니까 여기 가보자. 반짝거리던데. 아, 버섯이네요. 어디 있어? 내 위치를 안 보고 와가지고 대충 여기에다가 놔볼게요. 어, 됐다. 고로그 열매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용기의 샘이 있는 걸 봤으니까 벗어나죠.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필로 드래곤 대지에서 용한테 화살 쏘고 뿔을 얻어오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뭐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난번에 거의 끝날 때 포션이랑 뭘건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메뚜기를 많이 소비해서. 그리고 메뚜기를 좀 더 잡긴 해야 됩니다. 요정도 한 마리 없어졌는데 보이진 않네요. 플러그지. 그나저나 안개 같은 걸 너무 잘 구현해 놔서 날이 좋을 때가 아니면 경치 구경을 하기 힘드네요. 너무 이미 돌고 있었기 때문에. 고고개구리 계속 잡고 있고요. 메뚜기 버렸네. 부딪히면 체가 아프기 때문에 피해줬습니다. 자, 대충 이쯤 왔고요. 여기 좀 올라갈까요? 항상 등산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된 게 사당도 하나도 없네요. 등산해서 그런가? 자, 그럼 이쪽은 다 봤고 지금 옆에가 쌍둥이 산인데 여기는 나중에 뭐 정산해서 데려오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나저나 저기다 야숨 후속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 중인데 아직도 야숨을 하고 있으니 뭐 일단 저는 클리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목을 매진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오기 전에 다시 좀 하고 깨고서 넘어가면 더 재미있겠죠. 자, 대충대충 날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코르그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개구리를 찍었었나. 역시나 안 찍었네요. 저도 얻었고. 자, 코르그 어딨죠? 저 앞에서 이쪽으로 올 테니까. 어, 뒤로 갔네. 이쯤에서 기다리면 오겠죠. 언제 올려나? 오고 있습니다. 잡았고요. 그래도 뭐 산행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산행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 어차피 다른 산 타면 설산 같은 데는 말이 안 가기 때문에 헛된 상상이라고 방금 막 떠올랐어요. 그래도 뭐 설산도 길은 있으니까 거기까진 타고 갈 수 있겠죠. 자, 이쯤이고요. 여기 엄청 큰 나무가 분질러져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 막혔네. 커다란 나무 속에는 고로그 열매가 있네요. 고고 열매. 하이랄 버섯인가? 어디 생겼을까? 보고 있는데, 아, 저기 있네요. 아데아, 아데아, 아데아 마을 예터였고요.
방패가 드디어 문질러졌습니다. 그래도 마구간에서 냄비 뚜껑을 하나 얻어서 바꿔서 장착했고요. 오늘도 뭐 코르그에 있을 확률이 있는데 여긴 아닌가 봅니다. 사당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사당 알림이 안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가 해서 이쪽에 표시된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낫겠네요. 얘네는 뭐가 없네요. 아, 코르그. 어쩐지 사과 넣는 데가 안 보인다 했더니. 조라의 검이라 그런가? 요정이 나왔을 때처럼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키스는 뭐 그냥 잡아주고 있습니다. 캐릭 연습용으로 딱이었는데 연습도 잘 안 되고. 자, 이쯤이면은 좀만 더 올라가면 저기 또 코르그네요. 저 표시면 화살 속일 텐데 화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가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면 떴죠. 3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로 다이렉트로 되나? 이쪽 방향인데 반대를 보고 있었네요. 대충 이쯤인 것 같아요. 스탬프를 좀 바꾸죠. 뭐지? 사당이 없는데 왜 찍어놓은 거지?
찍어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도착장이 있고, 횃불 안 그래도 없어서 하나 사야 된, 사는 게 아니라 구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 있네요. 자, 조라대검 버리고, 옥자도 버리고, 복구창 말고, 도축창? 아. 조라대고 좀 더 들고 다니죠. 여기 뭔데 찍어놨지? 일단 오긴 했습니다.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삭제. 근데 뭔가 위치가 비어있고 한 거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이 불린 배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맞았어. 타이밍이 안 좋네요. 자, 잔뜩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 먹고 슬레이드 없는 파이어로드 좀 쓸까요? 오, 직방이네. 자, 버리기가 안 되네. 뭐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뭐였지? 무기 수집 꼬마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기사의 창이나 들고 다니죠. 뭐지? 뭔데 여기다 집어넣지? 기억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 마옥강까지 가고 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인 것 같아요. 하나씩 찍어야 되는데. 보코베트 찍었어요. 보코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쓸만한 건 없고. 여기 상자 하나 좀 보시죠. 화살이 원래 이렇게 잘 맞고 다니지 않았는데 눈먼 화살이 꽤 많네요. 지금 되고 있는 무기로는 포코드를 다치게 할 확률이 많아서 안 다치게 돌아다니면서 포코 방패도 얻었네. 꽤 성공적이에요. 자, 이쪽에 사당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뭐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일단 마호관 다 도착해 가니까. 자, 일단 오늘 별로 한 게 없긴 한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